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방역망에는 큰 구멍이 났습니다.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한국인과 장기 체류자는 24시간 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죠. 이 원칙에 따라서 공항에 대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인원이 700명이 넘습니다. 그런데 이들을 검사해야 할 보건소는 중국발 입국자가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서울 시내 한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.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. PCR 검사 대상자의 이름과 역학정보, 검사 결과 등이 나옵니다. 그런데 어제부터 입국 후 PCR 검사가 의무화된 중국발 입국자 명단은 뜨지 않습니다. 관할 주소지면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국내 체류지와 전화번호도 조회가 안 돼 연락할 방법조차 없습니다. 현황이 지금 조회는 안 되고 있어요. 몇 명인지 어느 분인지. 질병청은 오후 2시까지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오후 4시가 지나도록 상황은 그대로입니다. 입국자가 하루가 지나도록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. 입국 첫날 항공편으로 입국해 곧바로 거주지로 향한 한국인과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모두 743명입니다. 이 가운데 몇 명이 실제 검사를 받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저희 해외 입국 관리반을 따로 채용을 저희는 했었고요. 기다리고 있는데 명단이 검색이 안 되다 보니까. 당국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두었지만 첫날부터 큰 허점을 드러낸 겁니다. 질병청은 누락된 중국발 입국자 정보는 우선 조치했다면서 시스템 정상화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